안녕하세요. 리드머 CD를 까보자. 예, 오늘 까볼 CD는 다이내믹 듀오의 반쪽이죠. 개코의 레드 인 그레이입니다. 사실 개코는 대한민국에서 뭐 실력이나 인지도나 거의 꼭대기에 있는 래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드디어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굉장한 기대를 모았죠.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듯 무려 두 장의 CD로 발표가 됐습니다. 패키지를 볼게요. 일단 커버부터 좀 범상치가 않습니다. 레드 인 그레이 컬러가 강조된, 예, 검발이 아니라 횃발이죠. 예, 오늘 제 소매도 회색인데, 마치 회색빛 도시를 연상시키는 이 부분이 CD 패키지에는 뚫려 있어요. 예,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안에 마치 불같은 열정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이 커버 아트가 강렬하게 시각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비닐을 벗기다가 이 부분이 좀 구겨졌는데 가슴이 아파요. 뭐 구입하실 때나 보관하실 때 뚫려 있는 부분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훼손이 가해지지 않게 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괜한 걱정이었고요. 예, 뒷면을 보겠습니다. 뒷면에는 CD1과 CD2의 트랙리스트가 정갈하게 나열이 되어 있네요. 예, 보너스 트랙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아메바 컬처의 마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일단 패키지는 굉장히 굵고요. 사실 처음에 CD를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두 장이 잘못 온 줄 알고 내심 좋아했었어요. 예, 그게 아닙니다. 이게 하나입니다. 예, 가운데를 열어보겠습니다. 네, 타이틀이 다시 있고요. 그리고 스텝 크레딧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역시 제작에는 다이내믹 듀오가 있고요. 그리고 좀 특이한 점으로는 리걸 어드바이저, 예, 법률 자문인 것 같은데 법무법인 율우가, 예, 크레딧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CD를 볼게요. 중요한 CD. 예, 눈이 아플 정도로, 예, 강렬한 빨간색의 CD, A CD와 B CD가 이렇게 있네요. 사실 레드 인 그레이라는 타이틀하고 또 2 CD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빨간색 CD 한 장, 회색 CD 한 장, 그래서 전혀 다른 무드의 어떤 두 장의 앨범이 함께 있는 그런 형식인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저의 뻔한 예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. 예. 왼쪽에는 일단 가사가 보이네요. 치명적인 비음 가사가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곡에 걸맞는 아트워크가 있는 아트카드 형식인 것 같아요. 역시나 회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아트워크 같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곡들도, 네, 각 곡당 하나씩의 아트워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푸짐한 구성입니다. 예. 개코님의 멋진 얼굴도 있고요. Chase the Rapper Part 2라는 곡의 아트워크입니다. 이게 커버 아트의 메인 이미지로 쓰였던 거네요. 이렇다면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 CD에 앞면에 넣으면 이 수많은 아트워크로 전혀 다른 느낌의 새로운 레드 인 그레이 커버 아트를 DIY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 지금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재밌네요. 이 아트워크들의 수준 자체도 뛰어난 것 같고 또 각자 기분에 맞는 그런 CD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패키지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. 네. 개코의 레드 인 그레이 오늘의 리드머 CD를 까보자 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